집안에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느 분이 하시죠? 선생님이. 근데 이상하게 그 사업의 운과 영업의 운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들어오면서 조금 더 문이 닫힌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들어왔는데 다쳤다고요? 예. 운이 들어왔는데 문이 좀 닫힌 형국이다. 이러세요. 이거를 좀 쉽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장사는 잘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곳간이 차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좀 그러신가요? 바쁘기는 오질나게 바빠. 근데 이상하게 돈이 응, 이상하게 곳간이 차는 형국이 아니라 내가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기 바쁘고 또 나가는 게더 크고 완전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게 운은 들어와서 내가 향기는 나겠다만 이상하게 그 향기를 쫓아서 사람들이 따라는 들어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득이 되는 형국은 아니실 거라 그래요. 그리고 또 득이 된다 해도 이상하게 뭐 이걸 좀 식당으로 비유를 하면은 퍼주다 끝나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제가 원래 손님들한테 뭐 하라 소리를 잘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홍씨 어머니 같은 경우는 대감님 대우를 좀 어디를 가서든 좀 하시면 돈 벌어주는 신이 대감이란 신이거든요. 이 대감님 대우를 좀 해서 어떻게 보면 홍씨 어머니가 좀 재수꽃이나 아니면 뭐 재수맞이라든가 이런 걸좀 간단하게 풀이를 좀 하셔가지고 나는 이 들어온 복을 어머니가 좀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그거는 뭐 굿이라는 방법도 있고 치성이라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많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이 집안 내력에 따라서 좀 어떤 게더 득이 되는지 판가름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카메라를 좀 끄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건 제 노하우기 때문에 네, 다 따라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풀어겠다 집안은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그 일을 하신 지 그렇게 막 짧게 되진 않으셨다 그래요. 짧은 분데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1월부터 아니, 짧게 되진 않았다 그래요. 짧게 갈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 제가 짧게 할 일이 네. 아니라고? 어머니 의외로 좀 재미를 느끼시죠? 재미는 있는데 제가 그만큼을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근데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흔히 말해서 막 재주가 뛰어나 뭐해. 이런 거는 어머니가 못 느끼실 거라 그래요. 근데 다만 그거에 비해서 이상하게 나한테 득은 많이 될 수가 있어요. 득은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짧게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뭐 이거를 부업식으로 남겨놔도 되고 뭐 그럴 일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어머니가 좀 이거를 풀어가서 여기에서 고정적으로 그래도 내가 용돈벌이 넘게끔 그렇게 좀 만들으시면 오히려 더 득이 되시는 형국이실 거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우리 대주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어머님이랑 대주님이랑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아요. 사람들 눈에는 그래도 홍 씨가 한씨 만나서 잘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건 보는 사람들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같이 살 맞대고 사는 내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내가 이 사람 왜 선택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되돌릴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 근데 이상하게, 슬하의 어머니가 딸자손이 있어야 된다 그러세요. 딸자손이 있나요? 몇 년생이죠? 9년생, 아니, 11년생이요. 11년생이요? 그럼 올해 이제 13살. 그나마 어머니가 이 딸자손 때문에 붙잡고 산다 그래.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진짜 자식 때문에 산다. 근데 자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이 딸자손 하나 때문에 어머니가 지금 살거든요. 근데 이 위로 원래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요. 9년생 아들. 99년생 아들. 그죠. 이 아들은 근데 이상하게 천둥벌거숭이야. 그래요? 네. 아닌데 우리 아들 되게 순하고 아니, 천둥벌거숭이라는 게 뭐냐면, 막 가서 막 이렇게 날티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잘하기는 해요. 근데 엄마 마음을 썩 그렇게 알아주는 자손은 아니야. 그러진 않아요. 네, 아빠 닮았어. 그리고 딸이 엄마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 자식이고, 다 소중한 나의 자손들이고, 슬하의 내 자손들이지만, 내배 아파서 낳았다고 해서 다 정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나마 어머니가 딸자손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산다, 이 생각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나라 대주님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정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맞아요. 정은 많은데 아, 별로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차라리 어머니한테 말이라도 해주면, 말한 마리라도 해주면은 그래도 엄마가 이 얼었던 마음 다 놓고 살 텐데,
여지껏 내가 그 단어 하나 못 들어봤고 그 단어 하나 듣고 싶어서 사는 건데 그렇다 보니 어머니 속이 더 쓰리실 거라 그래.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 자체가 이건 좀 시댁 탓을 좀 할게요. 정을 원래 못 받고 살았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표현하는 법도 모르고 이게 옳은 말인가? 이게 맞는 건가? 아 그냥 나는 돈 벌어다 주면 끝이야.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외롭게 만드는 사주. 차라리 표현이 어색하면 드라마를 보든가 아니면 차라리 표현이 어색하면 어머니한테 물어라도 보든가 하다못해 진짜 답답하다 그래. 너는 무슨 말을 들으면 좋아? 그럼 난 이런 말 들으면 좋아. 말이라도 해주면 그 말이라도 기계처럼 하면 오히려 더 나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행동이 너무 느려. 우리 홍씨 엄마 같은 경우는 그냥 팍팍팍 뭐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아니야. 근데 또 웃긴다. 집 아직 안 사셨어요? 네, 없어요. 근데 집 살 기회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언제요? 한 9년 전, 10년 전? 그때는 아니, 한 40주력 됐었을 때 뭔가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걸 또 못했대, 대주님이. 그러면 이제 저한테는 기회가 없나요? 아니요, 한 번 더 와요. 언제 정도 오나요? 2년, 3년 뒤에. 2, 3년 뒤에? 네, 한 번 더 와요.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했었으면 오히려 더 나았을 건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머니가 더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2, 3년 안짝으로 해서 한 번 더 기회가 오니 너무 어머니 조급증 안 느끼셔도 돼요. 왜냐하면 두 분 다 일시 시작을 했으면은 그게 흠이 될 텐데 여지껏 잘 읽고 오신 형국이라 그래.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래 놓고 나시면 훨씬 더 편해지지 않으실까 싶네요. 그러면요. 어쨌든 저는 제가 지금 뭐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맨날 된다고 그러면서도 안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되는 거 돼서 2, 3년 후에 저한테 기회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또 다른 제가 하는 일 때문에 기회가 오는 건지 겹쳐요. 겹쳐요? 네. 겹쳐요. 큰 돈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제사주에는? 아니요. 큰 돈을 만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잘 지키냐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 그런 조치가 조금만 들어가면 훨씬 더 괜찮으시겠다 그래요.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죽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그거를 땡기기 위해서. 땡기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낫겠다 그러세요. 잠시만요.